한편 이 가족이 이전 지하는 무료신 일부와 사용해 1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고가 들어오는 게 물을 가시는데 어떻게 가서 허리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당신의 소리를 위험하게 있는 방법으로 피해가는 행위 또는 야간에 피해가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드론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판매나 대여업자들은 주로 성능에 대해 광고할 뿐 준수사항이나 위험성 등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연말부터 드론을 제조, 판매, 대여하는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드론을 조종할 수 없고 관제권과 숙박, 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는 곳 150m 이상 고도에서도 드론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또 건축물에 근접해 비행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런 내용 포함한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비행 중 금지 행위, 비정상적인 비행 등 드론 조종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고지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동안 유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 1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뉴스 이한자 이진준입니다. 북한이 어제 강해간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국가대표관 주변 주민들 제기를 공사에 파괴 대신 한마디에 미스라 처리로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 소식 통지에 따르면 개성 연락사무소 일대에서 포디아를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등 이상 지구가 포착된 것이 김여정 제1부부상 담화가 되는 지난 13일부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부부장은 지난 주말 오후 9시쯤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 계획적 행사권에 인근 총 3억을 넘긴다고 공언하면서 폭발을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말까지 살포자 출입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TVN 정오뉴스 통을 마칩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강지수였습니다. TVN 정오뉴스 통은 TVN 한국교통방송 애플리케이션 TVN 통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Thank you.
힘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성공. 거짓말처럼 바닷물 갈라지듯 길터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평소라면 병원까지 차로 밀려 1시간도 걸리는 거리를 20분만 달려 그 대단한 거리 스타일을 놓치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치킨 10마리를 끼겨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장님은 한 달에 한 번 마음 편히 치킨을 시켜먹는 것도 어려운 이웃들이 한 달에 한 번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눔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예, 그 사장님은 치킨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주 바삭바삭 맛있게 지내는 분이니고 아유. 네, 지금까지 점심시간 보내시라고 전화해. 차차 소화제는 쉬었습니다. 자, 오늘도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문제인 세상 시청하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네, 아유 정말 이 오빠들 뭐야 최고예요. 도요미가 부릅니다. 오빠 뭐야.
한 도인 앞에서 제주도와 남해안에 대해 보도되기 때문에요. 현재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비줄기도 보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도 밤부터 공격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거 장난감 갖고 온 거 말이죠. 예고와 친구가 여기 9살짜리 딸이 함께 하는 거.